있습니다. 이모니 씨. 네? 이번에는 왜 X를 들었습니까? 이번에는 왜 X를 들었습니까? 저 많이 웃습니다. 형 안 웃기잖아요, 솔직히. 형 안 웃기잖아요, 솔직히. 우리들한테도 안 웃기는데. 한 번도 웃기. 여기서 웃길 필요가 없잖아. 아니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저 원희 씨 너무 재밌는데. 아니. 그냥 저렇게 앉아 있는 자체가 웃기지 않아? 그냥 저렇게 앉아 있는 자체가 웃기지 않아? 아니 이미지가 되게 재밌는 이미지야. 그래. 여기, 왜 웃깁니까? 자, 얘기하겠습니다. 일단 제가 예능을 하기 전에 일단 배우였을 때도 닫지 마와리라는 영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면 그냥 무조건 웃습니다. 아, 그건 이제 영화상의 캐릭터가 웃겼으니까. 제가 미우새를 하면서 많은 사람 더 3배, 4배 웃습니다. 저 얼마 전에 이 루비 검사하잖아요. 검사해 주신 분이 저를 딱 보고 웃으시더라고요. 저를 보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. 뭘 아무것도 안 했어. 아무것도 안 했어. 여성 검사하시는 분이 웃은 거. 아니요, 그럴 정도로 많이 웃는다고. 지금 상렬이 형이 얘기한 걸 형이 예를 든 거야. 상렬이 형이 얘기한 거. 상렬이 형이 가만히 있어도 웃기잖아요, 그거를. 저 원희 씨 너무 재밌는데? 그냥 저렇게 앉아있는 자체가 웃기지 않아? 저렇게 앉아있는 자체가 웃기지 않아? 얼마 전에 이 루비 검사하잖아요. 검사해 주신 분이 저를 딱 보고 웃으시더라고요. 저를 보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. 뭘 아무것도 안 했어. 지금 상렬이 형이 얘기한 걸 형이 예를 든 거야. 상렬이 형이 얘기한 거. 상렬이 형이 가만히 있어도 웃기잖아요, 그거를. 형이 예를 든 거야. 근데 아까 가만히 있어도 웃기잖아요. 화를 냈잖아. 이런 나 내가 뭘 하나만 쳐도 당연히 웃죠. 한 쳐봐요, 그럼. 안 쳐봤잖아요. 그냥 진짜 뭐. 귀엽게 부른 바람이 뭔지 알아요? 귀엽게 부른 바람이요? 둥당. 바람이요? 둥당. 그러니까 오히려 원희 씨는 저런 걸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웃기다니까. 오히려 원희 씨는 저런 걸 안 하고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웃겨.